안녕하세요. 다급소입니다. 오늘은 탕종을 사용해서 쫄깃하고 건강한 솔보루빵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강약분 물, 소금을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겔 형태가 될 때까지 끓여주세요. 밀가루가 뭉쳐지지 않도록 잘 섞어주면서 끓여주세요. 영상과 같은 농도로 만들어준 다음 충분히 식혀주세요. 그릇에 옮겨 담고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숙성시켜주세요. 우선 반죽을 만들기 전 크럼블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휴지시켜 놓을게요. 재료들은 채쳐서 준비해주세요.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소보루빵을 아주 좋아해요. 시중에 판매되는 소보루빵은 설탕, 마가린, 쇼트닝 등이 많이 첨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먹을 건강한 소보루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선 기본 빵 자체에는 설탕이나 버터 등을 넣지 않고 건강한 빵 베이스로 만든 다음 크럼블에 비정제 원당을 사용해서 달콤함을 더해서 만들어 볼게요. 채친 가루 재료들은 골고루 한번 섞어주세요. 비정제 원당을 넣고 휘퍼로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이제 차가운 버터를 넣고 버터를 잘게 쪼개주세요. 반죽을 모래알처럼 잘게 부숴주는 작업을 사블리주라고 불러요. 사블리주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상의 배속을 높일게요. 버터를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재료들이 골고루 혼합되었어요. 이제 호두 분태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재료들이 잘 섞였으면 손으로 크럼블을 뭉쳐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덩어리진 크럼블로 맛있는 소보루빵을 만들 수 있어요. 반죽을 전체적으로 푸슬린 다음 냉장고에서 휴지시켜주세요. 이제 탕종을 넣고 빵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탕종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싱볼에 넣어주세요.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속으로 믹싱해 주세요. 모든 재료가 섞이면 탕종 반죽을 넣고 저속으로 다시 믹싱해 주세요. 탕종 반죽이 다른 반죽들과 충분히 섞이면 이젠 중속으로 올려서 믹싱을 시작해 주세요. 반죽 표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중속으로 믹싱해 주세요. 믹싱이 완료된 반죽은 매끄럽게 둥글리게 한 후에 발효통에 담아서 1차 발효를 시작해 주세요. 반죽의 일부를 늘려봤을 때 깨끗하게 잘 늘어나면 글루텐 형성이 잘 된 거예요. 이제 실온에서 1차 발효를 시작해 주세요. 1차 발효 시작 후 40분 정도 후에 펀칭 작업을 해주세요. 펀칭 작업은 새로운 발효 가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발효에 도움을 줍니다. 반죽을 매끄럽게 잘 정리한 후에 다시 발효를 시작해 주세요. 펀칭 작업 후 실온에서 발효를 40분 정도 더 시켜 주었어요. 소량의 덧가루를 사용해서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세요. 80g씩 반죽을 분할해주세요. 반죽을 분할한 후 매끄럽게 둥글리게 해주세요. 둥글리기 한 반죽은 10분 정도 벤치 타임을 해주세요. 벤치타임 후 반죽에 신장성이 생겨나서 성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숙성시켜 놓았던 크럼블을 꺼내서 손으로 잘 푸슬려 주세요. 크럼블을 반죽에 골고루 묻혀주기 위해서 크럼블은 넓은 판에 넓게 펴서 준비해주세요. 벤치타임이 끝난 반죽을 둥글 넓적하게 만들어주세요. 반죽의 반 정도를 물에 담갔다가 뺀 후 크럼블을 듬뿍 묻혀주세요. 물이 반죽과 크럼블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꾹꾹 눌러가면서 크럼블을 듬뿍듬뿍 묻혀주세요. 크럼블을 묻힌 반죽은 간격을 두고 패닝해 주세요. 성형이 끝난 반죽들은 패닝 후 2차 발효를 시작해 주세요. 2차 발효는 5분 발효를 통해서 해주었어요. 통실통실하게 발효가 잘 되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빵 굽는 영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충분히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175도에서 15분간 구워주세요. 노릇노릇 다급수표 건강한 소보루빵이 완성되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빵 반죽 자체에 설탕이나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빵이 될 것 같아요. 탕종을 넣어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맛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 입 드셔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세린이. 저는 막내 세원이예요. 오늘은 건강한 소보루빵에 대한 우유를 먹어볼게요. 이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먹는 빵? 저희 엄마가 만든 빵을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